여기 뭐해? 안 들려? 야, 뭐하냐고? 아,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지. 바쁜 거 안 보여? 그러니까 뭐하냐고? 야, 아, 깜짝이야. 화났어? 부글부글?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하나야. 잘 들어.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그건 또 뭐야? 인사에 대한 부당 개입, 수의계약 선정 관련 청탁행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행위 등등등. 공직기강 회의와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 이란. 와우. 그런데 나도 신고 가능한가? 물론이지. 누구든지 신고 가능. 그런데 신고한 게 알려지면? 걱정 마.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와우. 그런데 신고는 어떻게? 청년포털 부패공익 신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 오, 참 쉽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여러분의 신고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청배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어떻게?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이래, 자체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처리. 어마무시.